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촛불 배정규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11월 초부터 시작하게 될 망상반, 완청반, 중강의로 하는데요. 그 수강생 모집 홍보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과정 운영에 대한 전체 중요한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망상반은 주로 이제 우리 김민혁 부원장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거니까 김민혁 부원장이 망상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환청반은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주관을 하게 될 거니까 김재은 부원장이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핵심적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 홍보 동영상에 홍보만 딱 하고 끝내면 조금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망상을 지닌 분들, 그리고 환청을 지닌 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해서 그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김민혁 부원장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김재원 부원장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런 순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 올려주셔요. 자, 전체적인 개요인데요. 자, 이제 망상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모집하는 과정이 2기입니다. 1기를 저희가 한 팀을 모집해서 지난 두 달간 운영을 했었고요. 2기는 11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개강을 하게 되고요.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8회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망상반은 김민혁 부원장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주관한다는 의미는 주로 이제 이에 해당된 강의 매번 시간마다 한 20분 남짓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제물 부여와 점검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환청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모집하는 기수가 1기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때 개강을 할 거고요. 이후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총 8회기로 운영이 됩니다. 이 과정은 김재은 부원장이 주관을 하게 되고요. 역시 주관한다는 의미는 짧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제물 부여 및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가비는 망상반도 그렇고 환청반도 그렇고 둘다다 공통적인데요. 둘다다 2개월 과정이고, 그러니까 11월에 시작하면 12월에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8회기, 총 16시간, 합해서 가족분은 60만 원, 그리고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40만 원입니다. 가끔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 교육, 저희들이 개설하는 교육을 들으시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들으실 때는 우리 가족분들에 준해서 같은 비용으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은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 전화번호가 0536-1666입니다. 1위로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하시면 우리 담당이 김재은 부원장이기 때문에 김재은 부원장이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강 방법은 미리 이제 등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카톡 주소를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 주소를 클릭해서 이제 줌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줌 강의라고 하니까 보통 뭐 노트북이나 또는 PC나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스마트폰으로 줌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2개월간 망상반을 운영해 봤더니, 그리고 또 지금 요반 이외에도 초급 심화 과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줌으로 해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가족분들 나이가 뭐 젊으신 분은 50대 아니면 이제 60대 아니면 70대 대신 가족분들이 많이 하여튼 수강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중에 7분 내지 8분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셔요. 저희들 이제 강사진의 양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망상반도 그렇고 환청반도 그렇고
이제 우리 망상반은 우리 김민혁 부원장이 주관합니다. 환청반은 우리 김재훈 부원장이 주관합니다. 라고 했지만 항상 과정 운영을 할 때에 저도 참여하고 우리 김재훈 부원장도 참여하고 김민혁 부원장도 참여하고 같이 참여해서 토론 과정에 같이 함께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제가 김재훈 부원장과 김민혁 부원장에게 따로따로 책임을 맡겨뒀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 제주 전공은 임상 심리학이고요. 저는 서울대 학교 병원에서 3년간 임상 수련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재은 심리상담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재은 심리상담센터는 2017년 10월에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 우리 부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김재은 부원장은 환청반을 주관하게 되는데, 현재 심리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1년 수료를 했고, 이제 1년 더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영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고, 임상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뭐 여러 자격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심리상담 경력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는 얘는 처음 개설할 때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재은심리상담센터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혁 부원장은 망상반을 주관하게 되는데 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공은 임상심리학의 전공입니다. 역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심리상담 경력은 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기관에 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 기관으로 옮겨오셨는데 올해 7월에 옮겨왔으니까 지난 한 3개월 정도 이제 같이 일했고요. 현재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재은 부원장도 그렇고 우리 김민혁 부원장도 그렇고 상담 심리 상담 경력이 단지 이렇게 뭐 10년, 8년 정도의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담 경험이 주로 이제 우리 조현병, 조울증 상담과 관련된 경험이어서 이쪽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들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이제 김민혁 부원장이 이 망상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환청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개도 조금 더 곁들여 주시고요. 자, 그러면 김민혁 부원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혁입니다. 이제 재원센터로 부원장으로 오게 되어서 한 3개월 정도 흘렸는데요. 이제 줌 강의랑 이제 온라인 강의를 같이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기 망상반 과정을 마쳤고요. 이번에 2기를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망상반 과정에서는 일단 제가 이론적인 베이스가 될수 있는 동영상을 찍어서 매주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개개별로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사례 분석을 하고 망상, 또 망상의 종류도 많으니까 본인 아니면 우리 가족, 당사자의 어떤 망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그 대처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줌 수업에서는 일주일간 영상과 과제를 통해서 공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배정 교수님과 김재현 선생님과 제가
같이 함께 사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가족들의 노하우나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부터는 개인별로 2시간씩 제가 개별로 전화 또는 줌으로 개별 상담, 우리가 망상반 과정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었을 때는 개별로 2시간씩 상담 시간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김재은 환청반 커리큘럼 띄워놓고, 김재은 부원장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은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환청반 커리큘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망상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망상반과 환청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환청반, 망상반을 분리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는 망상반을 먼저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번부터는 망상반과 환청반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청과 관련된 그 논문이라든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신의 지식을 매주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환청과 관련해서 과제를 부과하고 그 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그 환청을 듣고 있는 그런 사례가 내용도 다르고 환청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 분석 및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개인별로 의논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울러 줌 수업에서는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 함께 그 대처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망상을 지닌 분들, 우리 당사자분들이나 또그 가족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망상에 대처할 때 이런 점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당사자의 망상을 대처할 때이 망상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 망상의 뜻이 무엇이며 그럼 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이게 피해 망상도 있고 관계 망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망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법들도 알고 그 망상의 어떤 밑에 깔린 감정도 읽어낼 수 있고 그 감정을 읽어내면 그 당사자의 욕구를 들어주면서 그 망상에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상에 대해서 이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망상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망상 과정에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셔서 네, 제대로 자녀의 어떤 망상을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예. 자, 우리 김재은 선생도 환청을 지니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환청에 대처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조현병 조울증을 지니신 분들 중에서는 그 환청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알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환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들로 환자들을 만나보면 주의를 분산하고 어떤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시도는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피하기만 하면은
목소리가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피하는 방법은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이 감정만 불안한 감정이 남아서 감정에 휘둘리면서 이 환청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환청이 주는 이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피해서는 안 되고 잘 들어야 한다고 이러한 방법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청을 대하는 방법으로는 목소리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특히 칭찬해주는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어라. 또이 목소리와 대화를 시작해라. 또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들을 하라는 등등의 이 환청을 대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환청과 대화법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환청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내가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두 분이 각각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때 망상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지 될 것은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당사자의 망상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시거든요.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망상은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교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더욱 심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거나 교정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망상의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시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청의 경우에는 이 망상하고 환청을 조금 비교하자면 누가 괴로워하는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망상의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게 망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게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막 대처하려고 여러 가지로 쩔쩔매고 이리 행동하고 저리 행동하고 하는데, 이 망상 때문에 가장 이제 고통을 받는 분은 사실은 보호자분들이죠. 가족분들이 도대체 뭐 황당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서 보호자분들이 주로 이제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을 모집하게 되면은 망상반에는 당사자도 한몇분 등록하시겠지만 주로 가족분들이 많이 등록하시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청반은 그에 비하자면 당사자 본인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만 그냥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정도인데 비해 당사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환청을 듣느라고 힘들어하죠. 근데 이 환청이 좋은 내용의 환청은 거의 없고 거의가 보면 본인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뭐 위협하고 이런 환청이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본인이 힘들어서 절절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이게 약으로 깔끔하게 없어져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망상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 열에 일곱, 여덟 명은 약만 가지고 망상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상을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심리 상담이든 또는 이런 철저한 교육이든 이런 게 병행이 돼야지 되고요. 환청의 경우에는 열에 한 일곱, 여덟 명은 약만 먹어도 환청이 떨어지는데, 열에 한 두세 명이 환청이 끝끝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만으로는. 그래서 역시 심리 상담이든 이런 교육이든 필요한데, 아무튼 이 환청반에서는 환청과 망상은 그 심리적 뿌리는 똑같아요. 심리적 뿌리는 어차피 자기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욕구 중에 일부를 자기 거라고 인정을 못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망상은 주로 우리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감당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야기했고, 환청은 우리 당사자분들 스스로가 지금 대처하기에 힘들어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상과 환청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또 때로는 환청이 들림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망상이 비롯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제시켜서 따로 망상반, 환청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해봤는데 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근본 뿌리는 같지만 이게 주로 이제 이 강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상담 시간, 사례 토론 시간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망상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당사자의 내면의 정서가 무엇일까, 그리고 욕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망상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외국어처럼 되어 있는 이 망상의 의미를 우리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환청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환청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장적으로 대꾸를 할지, 대응을 할지 이것을 이제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청에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청에 대한 주장적 표현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환청이라고 하는 이 가상적인 나의 연습 상대를 두고 가상적이 아니죠.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니까 실제적인 것인데 아무튼 이 환청을 통해서 들리는 이 목소리라고 하는 이 연습 상대를 두고서 대화법 훈련을 하는 거다. 주장적인 표현 훈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줌 강의 시간 중에도 환청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당사자가 들은 환청과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 대꾸를 미리 사전 과제물로 보내주시면 그걸 화면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그 대화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을 해드리고 보다 나은 대화법이 어떤 것일지를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과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우리 참 그리고 우리 김민혁 부원장은 본인의 3살 밑에 여동생이 5살입니다. 5살인가? 아, 우리 김민혁 부원장은 본인의 5살 밑에 여동생이 조현병 당사자여서 여동생을 통해서도 여러 경험을 했을 텐데.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민혁 부원장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재훈 부원장님도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셔요. 이번 망상반 강의에서 함께 하셔서 망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또그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게끔 제대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은 부원장도 마무리 말씀해 주셔요. 이번 환청반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 시간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테라피적으로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을 환청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집단으로 치료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망상반은 11월 3일 목요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 환청반은 11월 1일 화요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모집해 봤더니 망상반 같은 경우에는 한 열 서너 분 정도 지난 기수에 등록을 해 주셨었고, 환청반 같은 경우에는 망상반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무튼 몇 분이 등록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각 단별로 그렇게 모집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중강의 망상반, 환청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교육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는 우리 가족분들이나 또는 당사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홍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